민경욱 전 의원뿐만 아니고 세 번 정도의 재검표에 모두 참석했던 현성삼 그런 변호사로부터 긴급한 그런 고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대법원이 연수월 재검표 당시에 찍은 사진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연수월 사진뿐만 아니고 8월 23일 날 찍었던 그런 양산을의 재검표 사진을 공식 그런 사진 촬영사가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모두 다 삭제한 겁니다. 그러면 인천 연수월에서는 천대엽 주심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 양산을에서는 조재현 대법관입니다. 이 조재현 대법관이 그 당시에 재판을 임하면서 사진 촬영을 금지했습니다. 예, 사진 촬영을 금지했기 때문에 사실 인천 연수월 같은 경우는 사진 촬영과 허용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진 기록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8월 23일 날 양산을의 경우에는 이런 조재현 대법관이 전면 금지를 했기 때문에 민경욱 전 의원이 찍은 단 몇 장의 이미지 사진을 제외하고는 모든 증거가 다 인멸된 겁니다. 사실 이 정도 상황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 이 변호사분들은 조금 법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같은 경우는 법원 자체가 증거 인멸에 굉장히 힘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장에 사진 촬영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표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현재 지금 일어난 상황은 완전히 사진을 그냥 다 제거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역사상 법원이 증거인멸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행한 경우는 처음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통 지방법원이 아니고 법원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에 속하는 대법원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익소송인 선거 무효소송에서 모든 그런 증거물들을 다 제거한 것은 아마 우리 법원 역사상뿐만 아니고 한국의 헌정 역사상 거의 처음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런 인천 연수월이나 양산을의 경우에는 원고 측이 사진을 찍으러 했을 때, 그러니까 법원 측에서 사진을 찍었으니까 당신들은 찍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법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대법관들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그런 일종의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13인의 그런 대법관들 가운데서 수장을 맡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12인의 대법관은 현재 법을 위반한 현행 범죄자들입니다. 그것은 강행 규정인 180일 안에 모든 쟁송에 앞서서 선거와 관련된 소송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해석해가지고 지금 뭐 490일, 500일째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도 사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범죄 행위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힘들 일에서 세금을 만들고 그 세금을 계속해서 내죠.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세금을 선불해서 내지 않습니까?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명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이, 그것도 보통 법원이 아니고 대법원이 사진 자료를 모두 다 인멸하는 그야말로 재판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망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사기를 치고 대법원, 대법관들은 재판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나라가 아닌 거죠.
제가 유소년기부터 배우고 가져왔던 인생과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판단 기준이나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오늘 목격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모든 정글을 다 인멸한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지만 사실 이것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정말 엄청난 범죄 행위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선거 무효 소송의 진행 상황 추이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는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습니다. 이 시치미를 뗀다는 것은 보통 우리 세상 사회에서 범죄를 범했을 때 범죄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하고 효과적인 그런 대응 방법이 바로 입을 다무는 겁니다. 시치미를 떼는 겁니다. 만일에 범죄자가 아니라면 강력하게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항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도 침묵하고 문 대통령도 침묵하고 이낙연 후보 같은 분도 침묵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침묵하는 것은 결국은 범죄를 자신들이 저질렀다는 것을 일종의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법관들이 원고 측은 일체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인천 연수울과 양산 을에서 찍었던 법원 소속의 공식 사진사가 찍었던 모든 사진 자료를 다 인멸시킨 겁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분노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여당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에 침묵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지만 그들 또한 이 사안이 대단히 폭발성이 강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왔고 그 다음에 권부의 상당한 실세들과 대법원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이번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법원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친녀 성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김명수 대법관이 조종을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부정선거를 직접 기획하고 추진했던 그 핵심 세력들이 권부의 실세하고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컨트롤 타워가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대법원과 법원의 가장 수장인 김명수 대법관을 통해 가지고 지시하고 협력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대법원, 대법관들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월 15일 날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은 130여 군데에서 제기된 그런 선거 무효소송 과정에서 전산조작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증거 물품에 해당하는 일종의 전산장비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모두가 다 기각했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대한민국에 의인 한 명이 판사들 가운데 없는가 이렇게 한탄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경우도 충분히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지휘 지시 명령에 따라서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제기되는 모든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직적인 차원에서 법원이 대응을 해왔고 그것은 바로 권부와 상당히 유착된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상호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왔고 거기에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것이 본인들에게는 가장 빼앗은 부분인 6월 28일 인천 연수구과 8월 23일 날 양산을에서 법원의 공식적인 기록물로 남아있는 사진사가 찍었던 모든 그런 사진 증거물들을 바로 삭제해서 인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에 생성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당시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하고 대부분은 재검표 장소에서 찍은 모든 사진 자료를 다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단히 중요한 공적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법원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이 상호 공모관계와 협력관계를 지금 유지하면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것은 인멸했니 안 했니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완벽하게 증거를 그냥 삭제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법원의 재판 과정을 수행하면서도 한 가지 잠정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 대법관들에게서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범죄 행각을 앞에 두고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행각을 두고 국민을 대변해야 될 한국의 제1야당이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아무도 국민들을 위해서 울어주거나 아무도 국민들의 힘을 목소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국민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일찍부터 주장해왔던 우리 모두는 고아다. 우리는 고아다 이야기. 우리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고아다. 이런 종류의 주장이 이런 종류의 명제가 바로 이번에 대법원의 재검표 관련된 모든 사진 삭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